자, 이 두 명의 선수가 경기를 붙습니다. 같은 1승이라도 똑같은 1승이 아닙니다.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도전 선수가 1승을 거둔다면 지금까지 얻은 승리와 더불어서 또 다른 프로리그에 들어왔을 때 도적 선수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재동 선수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압도적인 프로토 시절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세트 블루스톰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진영을 살펴보겠습니다. 7시 저그, 그리고 대각선 한신은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입니다. 네, 뭐 양 선수 최근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네, 도재욱 선수는 최근 10경기 46패, 그리고 또 최근 저그전은 5승 5패로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재동 선수는 최근 10경기 8승 2패인데요. 여기서 프로토스전 얘기를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네. 최근 프로토스전 10경기는 8승 2패로 준수합니다. 이재동 선수의 뭐 이름에 비해서요. 그런데 네, 20경기를 보면요, 네, 17승 3패로 승률이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경기하면 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자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농담으로, 네, 이재동 선수에게 왜 90%도 못 넘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재동 선수의 최근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은데다가 대프로토스전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전을 살펴봐도 17승,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최근에 그 박성준 선수와 더불어 네, 네, 결과는 아무나 이겨내요. 네. 네. 박성준 선수와 더불어서 정말 프로토스에게는 악몽 같은 저그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선수와는 상대 전적이 있습니다. 스타리그에서는 도재욱 선수가 한번 이겼었고, 프로리그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이겼었는데, 아무래도 도재욱 선수가 이겼을 때 맵이 이제 악령의 숲이다 보니까, 네, 이런 그, 정상적인, 아니, 그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악령의 숲이 정상적이야. 네. 네. 네, 전형적인 뭐 힘싸움이다. 네, 그렇죠. 네, 악령의 숲이 그 컨셉 맵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비정상이죠. 그렇죠. 네, 어쨌거나 네, 그런 형태의 맵이 아니다 보니까, 네, 도재욱 선수가 과연 그 힘싸움에서도 이재동 선수를 제압할 수 있을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지켜봐야죠. 네, 전형적인 힘싸움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맵에서의 그 움직임을 아마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또 특이한 점은요, 이재동 선수가 20경기를 치르면서 17승 3패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재밌는 그 3패의 맵이 모두 다 WCG 맵이에요. 예, 네, 네, 그 점만 뭐 블루스톰 한 번, 트로이, 안드로메데까지 이런 순으로 한 번씩 딱딱 졌는데, 그 맵 중에 세 네, 개가 바로 오늘 쓰이는 맵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으로 볼 때, 네, 이재동 선수에게 거의 뭐 유일한 변수라고 한다면 이 맵에서 패배했던 기억이 있다, 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상 그 뼈가 한번 부러지면 다시 붙을 때 더 단단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패배라는 것 자체가 더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면이 도재욱 선수에게 힘들어 보입니다. 네. 서로 간의 연습 때도 이재동 선수가 많이 이겼다고 해요. 그만큼 모든 면이 불리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가 오늘 이러한 부담감을 다른 상대도 아닌 이재동 선수를 꺾고 4강까지 올라간다면은 정말 도재욱 선수는 정말 높은 곳까지 프로토스의 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네,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매치업이에요. 네. 일단 선수폰 이프를 가면서 발업에 투자해서 좀 가난하게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선풀을 가긴 했지만은 지금 멀티까지 3회치를 늘리면서 네, 어떤 그 후반의 운영을 도모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일단 도재욱 선수는 쪽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전형적인 또 이재동 선수 하면 역시 안마당 해처리를 피게 되면은 상대방의 컷세어로 인한 어느 정도의 압박을 일단은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스포닝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태크도 늦추고 역시나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예, 그래도 뭐 저글링 발업이 다소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브 정찰을 통해서 상대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 병력 정도에 따라 캐논을 늘리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그 하나의 캐논으로 태클을 올리느냐 이런 것들을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네, 도재욱 선수의 판단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정찰로 인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역시 프로토스는 초반에 잘 파놔야
예,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히드라가 올지 저글링 다수가 올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이 프로브의 움직임 일단 도지혁 선수가 정찰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 네. 지금 추가 드론이 많지가 않죠. 예, 꾸준히 좀 저글링으로 한 번 정도는 오. 공격적으로 지금 플레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쭉 자, 가고 있죠. 달리고 일단 있습니다. 게스는 전혀 채취하지 않고는 네. 이재동 일단 발업을 눌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저글링이 더 추가 생산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공격의 의도가 아 이건 예 한번 달리겠다는 거죠. 예, 네. 이런 걸 지금 프로브를 통해서 봐야지만이 캐논을 더 늘려야 돼. 만약에 지금 캐논이 하나 정도라면 뚫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게다가 아직 자신의 프로브를 쫓고 있는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요. 더욱더 의심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캐논 하나는 위험합니다, 분명히. 아, 도지혁 선수. 네, 많이 모았는데요. 네, 이거 막으려면 세 개는 있어야 돼요. 전혀 어렵죠. 전혀 어렵습니다, 지금 도지혁 선수. 자, 첫 번째. 와, 이거는 뭐. 야, 들어가자마자 캐논 뭐, 이거 이거 못 막습니다. 이게 더러워요. 도지혁 선수, 이거 못 이립니까? 야, 이게. 센터에서 상대방의 저글링과 대치하고 있던 것이 지금 예.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나름 프로브의 정찰이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그 뒤통수를 이렇게 강력하게 때리나요? 이게 뭔가요?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마음 아 놓고 있었던 도재욱 선수의 진영이 아주 커다란 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심리전이 대단한데요, 이재동 선수. 네. 네, 저글링 한 마리 붙이고 또 엇박자 저글링 스피드업으로 네. 그렇죠.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의도인지는 전혀 들키지 않았던 점 심리전에 완벽하게 지금 먹혀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킵니까? 바로 이렇게 닦아주는데요. 이재동 선수가 못했다기보다 이재동 선수 심리전이 완벽히 먹혀들었던 게 네. 저희도 중계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커플을 하긴 했지만 예. 시즈. 공격적인 의도라기보다는 네. 중후반의 어떤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도지혁 선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글링 하나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 도지혁 선수의 빈틈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지혁 선수의 최신 정보를 비춰볼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동 선수는 야 상대방이 다 바로 끝났다는 게 상대방에게 빈틈을 찌는 이런 날카로운 플레이. 뭐 이 선수의 역시나 장점은 정해진 플레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역시 이재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심리적인 전략을 선보이면서 이재동 선수가 먼저 첫 번째 세트를 가지고 갑니다.